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카운터 시도. 베킨 버버 먼저 읽고 있었습니다. 엥? 뭐야? 아야야야야. 안 돼! 안 돼! 열렸습니다. 그렇지. 아름다운 심리전이었죠. 심리전 수고하셨습니다. 노구린 천재니까 심리전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상대 골키퍼 슈마이켈. 네, 안녕하세요. 달려들어 그냥. 아, 야, 달려들. 야, 달려들면 안 됐어. 미리 가 있죠. 그렇지. 꼬추로 막아주고. 칸은 이런 거 손으로 안 막아. 이런 거 꼬추로 막 하는 이런 클래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칸 쓰는 거예요. 리오넬 메시.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아, 너무 비어졌다. 기회입니다. 열렸어요. 그렇지. 막 칸 쓰잖아요, 노구리도. 아니 왜 나 위로 방향을 꺾는데 안 꺾냐고. 로드리 이 자식아 막. 공간을 넘어. 다니요? 열렸어요. 기회입니다. 때립니다. 기가 막히구만. 토니 크로스. 오, 쏴. 리오넬 메시. 오. 대쿠. 야, 달려들어. 리오넬 메시. 그렇지. 자, 미리 킥. 그렇지. 로드리. 야. 공간으로 패스. 그렇지. 키커는 나지. 그럼 키커는 노구리지. 키커으로 두 골을 막아내는 그 노구리. 왜 로드리 이기로? 스루 패스합니다. 그렇지. 푸열. 그렇지. 인터셉트. 그렇지. 이게 바로 키커이다. 기가 막히죠? 아름다웠죠? 결과적으로는 잘 막았습니다. 우리 노구리 클래스라는 거예요. 마르시알. 호날두. 기회입니다. 슛. 아야, 이거를 너 이거 미루던 거 요번 해볼게요. 골키퍼 키커 나는 거 굉장히 쉬운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맨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봐봐요 여러분들. 봐봐요. 자, 키커를 보여줄게요. 키커 우리 팀을 줄일 수 있나? 오케이. 자, 키커 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L1을 누르시고 R스틱을 L1을 누르시고 R스틱을 야, 골키퍼 어디 갔어? 야, 뭐야? 야, 골키퍼 어디 갔어? 아니, 골키퍼를 놓고 가면 어떻게 해? 골키퍼 어디 갔어? 아니, 야, 왜 골키퍼가 없어? 뭐야? 골키퍼가 마지막이야? 야, 들어오는 게 골키퍼가 마지막으로 들어온다고? 이거 뭐 이렇게 만들어놨어? 웃기네, 이거? 뭐지? 뭐야? 수비. 아, 수비라고 하면 되는구나, 수비. 아, 오케이. 아, 수비로 하면 되는구나, 수비. 죄송합니다. 자, 골키퍼 있죠? 자, L1이랑 R스틱을 딱 누르시면은 키퍼로 커서 갑니다. 자, 이렇게 막 움직이시면 돼요. 키퍼로 커서가 가서 이렇게 움직이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동그라미를 누르시면은 왜 다이빙 안 하지? 동그라미 누르면 다이빙 하는 거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수비를 하다가 딱 미리 다이빙 딱 이렇게. 자, 동그라미 누르면 미리 다이빙 하죠? 이렇게 미리 반응이 느린 골키퍼한테는 이렇게 다이빙을 미리 해주는 것도 괜찮은데 솔직히 저는 마클에서는 다이빙을 굳이 미리 할 필요는 없었다. 굳이. 아무튼 이렇게 L1 누르고 R스틱을 누르시면은 키퍼한테 커서 가요. 동그라미 누르면 이렇게 다이빙해요. 다이빙 잘하죠? 그렇지. 이렇게 미리 다이빙 하는 거예요. 그렇지. 보셨죠? 쉽죠? 딱 누른 다음에 자, 미리 다이빙 하는 거야. 미리 다이빙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미리 다이빙 할 필요 없고 일단은 그냥 예측되는 곳으로 그냥 가주는 게 최고다. 오케이? 자, 동그라미가 가까이 와야만 하는. 오, 그렇지. 오, 다이빙 멋있죠? 어느 정도 가까이 와야만 다이빙을 하는군요. 자, 일단 요거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별거답지? 아스날 트레이닝에서도 실축하네. 구연력 달달달달달.